자, 7과 문법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과 문법 둘 다 5형식이라고 했고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5-2, make의 어떤 하고 똑같은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였습니다. 5형식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so 한 다음에 목적어를 주어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보호를 동사 처리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번호를 다 매겨놓고 categorize 했습니다. 종류별로 모아놨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make A 어떤, 뭐 keep A 어떤, 뭐 find A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괄호 안에 잘 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완성시키면 exercising regularly can make you healthy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뜻은 들어줄 수 있다. So you, 여기에 이렇게 동사 처리되어 있는 거 보였으니까 so you can be health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뒤에 이것도 계속 붙이고 싶으면 규칙적으로 운동함으로써 라는 형태로 넣으면 될 테니까 by exercising regularly you can be healthy by exercising regularly 해도, 이거는 몇 형식 문장이죠? You can be healthy by exercising regularly. 오케이. 자, 지금 하는 게 5-2고, 그렇다면 목적격 보호가, 계좌 기본 형태가 make, a, 어떤이니까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you can be healthy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5-2 문장을 so 쓰면 2형식 문장 중에서도 보호가 뭐인 경우, 자, 그렇죠. 보호는 재료, 만드는 재료가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다 했죠. 그 중에 형용사 보호 2형식이네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면 완성시키면 This machine will keep the water fresh. 아, this machine이네요. This machine will keep the water fresh의 뜻이고, 누가다? 이 기계가 keep 시켜줄 거다. What? The water. 어떤? fresh한.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가 물을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켜줄 것이다. 신선하게 시켜줄 거라는 뜻이고, so will be fresh. 이 기계를 사용하여 by 쓰고 싶어요? by using this machine 또는 이 기계를 사용하여 with this machine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So the water will be fresh. The water는 깨끗해질 거야, 신선해질 거야. Will be fresh. 이 기계를 사용하여 with this machine. 그래서 so the water will be fresh with this machine. With this machine은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구고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문장의 형식을 물어보면 the water will be fresh이고, 이거 몇 형식이다? 또 2형식이죠. 보호가 뭐인 2형식? 형용사인 2형식이죠. 어쨌든 전체 구조를 다시 보면 make A 어떤, keep A 어떤 하고 있고, 전부 다 5형식 중에서도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러한 형식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상태를 설명하는 품사를 보고 무슨 시라 그런다? 어떤 시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 통과했나 보자. Airport, grow, healthy, sell, boil, subway, 그 다음에 draw, save, concert, spicy, balloon, farm, try one's best, comic, clean, wake up, health, french, keep a diary, wash the dishes, each other, hard, friends, worry, theater, go to work. 오케이, 네 개 틀렸습니다. 뭘 틀렸을 것 같아요? 또
일단 4개 틀렸는데 틀렸을 것 같은 것들 다시 공부하고 고쳐주셔서 제출해주세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할 차례입니다. 사역동사로 써있고 계속해서 사역동사를 사용해서 몇 형식을 만들 수 있다? 5형식. 그 중에서도 사역동사는 어떤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어가 뭐뭐를 하도록 뭐 시키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사용된 5형식은 어떤 뭐 목적어를 A라고 합시다.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을 가진 녀석 몇 종 세트? 3종 세트. 걔가 뭐다? make 순서대로 하면 have, let이고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라고 불리는 help가 있죠. 이 네 녀석 모두 다 목적어 A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제랑 관계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ke, have, let, 그리고 help. help 같은 경우에는 얘는 to 부정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O, 3, B 였고요. 그래서 make, a, do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꼭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뭐 문장의 구조를 내가 잘한답시고 뭐 사역동사 나왔네 make가 이거는 해석해보니까 분명히 뭐뭐 하도록 시키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의 5형식의 뜻 그러니까 make 같은 경우에는 2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사용됐었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이거 사역동사네 그럼 여기 무조건 볼 거 없이 동사 원형이다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했었습니다. 여기에 동사 원형에 와야 되는 건 예를 so 했을 때 예를 가지고 무슨 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때 능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동사 원형인 거고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기 동사 원형이 아니고 뭘 써야 할 때도 있다 PP형을 써야 할 때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첫 번째 문장 병의 3분의 1이 지붕 위에 남아있게 하세요.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 일단 명령문입니다. 전체 구조는.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누구를 내버려 둬랍니까? 누구를? 병의 3분의 1을 말이죠. 그렇죠? 이 병의 3분의 1이 해야 할 행동은 뭐 한다? 지붕 위에 남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을 끊어 읽으면 누가 뭐 이게 설명하는 목적어 A죠. 그 다음에 이 지붕 위에 남아있게 라는 부분이 이 목적어가 할 병의 3분의 1이 해야 할 동작이죠.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세요란 말은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병의 3분의 1이 지붕 위에 남아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했으니까 일단 문장의 구조는 let A do를 쓰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이렇게 돼 있는데 remain의 뜻이 뭐예요? 남아있다. 됐습니까? above the roof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러면 remain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지붕 위에 남아있다라는 표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붕 위에 남아있습니다. It remains above the roof. 그렇죠. 이거 it remains above the roof. 그러니까 뭐 더 a third of the bottle 이거 안만 길어봤죠. 내가 it 처리한 거죠. It remains above the roof. 이렇게 하면 이거는 뜻이 그것이 남아 있다 지붕 위에란 뜻이고 이게 몇 형식이야? 1형식이죠. 그럼 얘는 자동사겠어? 타동사겠어? 당연히 자동사죠 이 친구야. 자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이걸 왜 따져보냐 so를 먼저 해봤는데 먼저 해본 이유는 병의 3분의 1이 remain을 하는 거야 remain을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remain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죠 당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 해볼까 나는 그것을 지붕 위에 현재 시제로 하죠 뭐 남겨둔다 나는 그것을 지붕 위에 남겨둔다 라는 표현 해볼까요? 그럼 누가 다? 아이가 뭐 한다? 그렇지 I leave what? it 어디? above the roof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만약에 여기에 remain을 넣으라고 하지 않고,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라? 여기다 remain 자리에다 빈칸을 해놓는 거야. 빈칸을 해놓고, 괄호 안에는 동사 뭘 집어넣으라고 하느냐. leave를 알맞은 형태로 여기 집어넣으라고 했어. 그쵸? 그러면 leave가 remain 자리에 들고 들어가고 싶으면, leave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까? 자, 여기에 이게 a third of the barrel을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그쵸? 그러면 a third of the barrel은 leave에 무슨 어야? 그쵸? I leave it above the roof 했죠? 그러면 이거 I leave it above the roof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It is left above the roof by me가 될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It is left. 그것이 남겨져 있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리메인이 아니고 리브를 넣으라면. 리브의 3단 변신 물어봐야 돼요? 리브의 3단 변신? 리브 레프트 레프트죠. 그러니까 let a third of the barrel left above the roof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리브 넣으라고? 그러면 뭐 이거 사역동사니까 이거 동사원형 리브 그대로 쓰면 되지. 이게 무슨 문제야? 되게 쉽다. 이런 순간 틀린단 말입니다. 벽의 3분의 1이 리메인을 하는 거야? 리메인을 당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뭐 만들어 봤어요? 이거 만들어, 수동태를 만들어 봤습니까? 매정식 문장, 그것이 지붕 위에 남겨져 있다. 얘가 이걸 하는 거야. third of the barrel이 remain을 하는 거야. remain을 당하는 거야. remain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remain의 형태가 뭐로 와야 된다?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똑같은 표현을 leave를 쓴다고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병의 3분의 1을 지붕 위에 남겨두세요. 누가? 네가. 그렇죠? 그러면 you가 leave를 하는 거고 a third of the barrel을 leave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leave를 여기다 넣으라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 left가 돼야 된단 말이야. pp형이 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수동태 괜히 배웠겠습니까? 이런 문법이랑 연결시키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it remains above it 뭐 남겨두라고 했으니까 그건 남아 있어야 돼. It should remain above the roof 할수 있단 말이야. 그것은 지붕 위에 남아 있어야만 해. 그러니까 remain의 뜻은 남겨두다가 아니고 남아 있다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의 3분의 1이 남아 있는 거야, 남겨두는 거야. 남아 있는 거죠. remain을 쓰고 어떻게 하면 동사 원형을 쓸수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해리가 고친 건 뭐뭘까? 자, 그 다음 거도 우리 말고. 그래서 let a third of the barrel. 자, 여기서 a third of the barrel도 이거 설명할 게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로, 곁가지로 설명할 건뭐 표현이냐면은 분수 표현에 대해서 얘기해서 분수 표현. 분수 표현을 문법적으로만 얘기하면 기수 플러스 서수다라고 얘기해요. 기수 플러스 서수. 이걸 좀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기수는 이거 둘다 어떤 숫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수는 뭐 어떤 종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 1, 2, 3, 4, 5, 6를 보고 기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1 이런 애들 오고 그 다음에 서수는 first, second 이런 게 얘기하는 거죠. first는 분 그래서 얘를 보고 이 분수를 표현할 때 얘가 a third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수학에서. 분자, 분모. 그래서 기수가 뭐를 표현하고 분자고 그 다음에 서수가 분모를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first를 안한 거야. 분모가 1인 경우에 분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이란 표현은 일단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겠고 1 세컨드도 있겠고 half도 있겠죠. 이게 전부 다 2분의 1이라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a third. 여기에 어가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뭐의 어가 있었더라. one 대신 사용된 어가 있었고 또. 오,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처음 나온 거. 처음 나온데 하나. 왜 불특정 단수라 했어? 불특정 단수. I'm a doctor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어? Every나 per. Three times a day가 뭔 뜻이야? Three times a day. 그래서 그때 어가 three times every day였습니다. 뭐뭐마다에 어가 있었죠. 그럼 여기에 a third of the bottle 할 때 어는 1, 2, 3 중에서 1번이죠. one. one third of the bottle이니까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전치사 of를 뭐뭐의 3분의 1 할 때 병의 3분의 1 뒤로 갔죠.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병의 3분의 1 a third of the bottle. 그 종이의 4분의 1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종이의 4분의 1 a fourth of the paper 하면 되겠죠. a third of the paper 됐습니까? 점심 차리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4분의 1 할 때 4분의 1 할 때 fourth 대신에 fourth 대신에 뭘 쓰기도 한다?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 quarter죠. quarter. a quarter of 하면 4분의 1입니다. a quarter of. half는 2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quarter는 4분의 1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참고로 부수 표현 나온 김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let it remain입니다. 간단하게 표현 let it remain. 그게 남아 있도록 해라. it should be remained야. it should remain이야. it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병이 리메인을 한다, 리메인을 당한다, 리메인을 하니까 얘와 얘의 관계는 뭐의 관계? 능동이니까 그래서 5-2에, 아니 5-3에 비고 동사 원형을 쓴단 말이야. 이 자리에 remained, remaining, to remain 전부 다 안 되고 빼박 뭐밖에 안 된다? remain이라는 한 가지 형태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너의 전화기를 유리잔 안에 넣도록 내가 하도록 해달라 이 말이죠. Let me just push. Let me just put. 그 다음에 뭔가 let 나왔고 그 다음에 A라고 부르는 목적어가 me입니다. 목적어 내가 할 행동이죠. 내가 할 행동. 그 다음에 애가 할 행동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 이거 뭐하고 왔죠 근데? Let me니까.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그렇죠. Can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뭐 받기? 허락 받기 표현이죠. Let me introduce myself. 그 다음에 이 정전들은 누가 뭐 하도록 그가 생각해내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생각해내도록. 생각해내다가 뭐였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생각해 무엇을 새로운 방법이네. 새로운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자신의 집을 밝힐 새로운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blackouts가 made 했다. 누구를? 그를 뭐하도록?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됐습니까? 여기에 light의 뜻은 밝히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에 to light는 to 부정사 됐고 무슨 조용법이다? 경영사의 용법으로 뻔하게 끊어있게 다 표현되어 있죠. So, new way. 자, 이거 세 번째 문장 하고 있죠. So, he, made in the common wish야? He come up도 있습니까? He ca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because of these blackouts. 가 무슨 뜻이에요? Because of these blackouts. 이 정전들 때문에 because of 안만 길어봤자 them because of them. He ca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because of these blackouts.
so로 해서 목적어가 지금 he came up 하는 순간 목적어였던 녀석을 주어 만들었고 목적격 보호였던 동사 원형을 시제에 맞게 동사 처리해서 그래서 문장을 새롭게 목적어가 주어되고 목적격 보호가 동사 처리되는 또 다른 문장 만들 수 있는 게 몇 형식? 전부 다 5형식이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역동사 뭐 make have let 얘기 나오겠죠. 사역동사 누가 뭐뭐 A가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의 동작을 하도록 뭐 make have let 하다 됐습니까?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누구죠? let이죠. let을 허락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내버려 두다 하도록 내버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예, 허락하다란 뜻으로 let 말고 a로 시작하는 단어 배운 적 있는데 a로 시작하는 허락하다란 뜻을 가진 거 허락하다란 뜻을 가진 a로 시작하는 단어 모릅니까? 읽어볼까요? allow 자 그래서 allow도 똑같이 let처럼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이니까 예를 가지고 누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allow를 썼을 때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라는 표현은 allow a to do죠. 그러니까 똑같이 let a do나 allow a to do나 해석은 똑같이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인데 근데 allow는 다음에 A에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let을 썼을 때는 let A 동사 원형이고요. 얘는 O, 3, B 사역 동사에 따라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make have let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make have let이 있으며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목적어가 하는 동작으로서 시제와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 to 없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단 조건은 목적어와 뒤에 나오는 동사가 어떤 관계라야 한다? 능동의 관계라야 한다. 말로는 이걸 필기를 열심히 해놓는데 막상 해보면 아 여기에 뭐 leave가 와야 될지 left가 와야 될지 remain이 와야 될지 remained가 와야 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자꾸 so를 연습시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ke a 동사 원형 뭐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교실 청소하는 것을 무슨 시제에 시키셨다? 선생님이 과거에 시켰다? The teacher made. 됐습니까? 지시받은 사람 목적어? us. us가 하는 행동? clean the classroom. clean 이외에 어떤 형태가 가능하지? 없죠. 됐습니까? 뭐 cleaning 이따구로 하면 to clean, cleaned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선생님 made 과거니까 우리가 청소한 거 과거잖아요. 바보야. 그 다음에 let A do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허락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말 먼저 보면 누구는 제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동생이 그녀의 옷 입는 것을 뭐 했다? 허락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제니가 허락했다. 제니 let.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 목적어 her sister. her sister가 할 행동 wear her clothes. so her sister wear her clause 이렇게 되겠죠. 왜 갑자기 were가 나왔습니까? let이 몇 번째 녀석이야? let의 3단변신 뭔데? let인데 당연히 지금 제니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let인 걸로 봐서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id 들어있죠. 똑같이 where 속에 did 넣어서 her sister were Jenny's clause. 그래서 뭐 내버려 뒀으니까 그녀의 Jenny's sister were Jenny's clause. 제니의 옷을 입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도 뭐 have도 뜻이 되게 많은 동사 중에 하나죠. have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돼 안 돼? 되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일 수 없습니까? what are you doing? I'm having a good time. I'm having a book 돼요 안 돼요?
오케이. 된다면 책을 먹고 있는 중이라 해야죠. 됐습니까? have가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된다 라고 have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었고요. have가 먹다 라는 뜻일 때는 I'm having lunch. 점심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처럼 형태가 have a 동사 원형 이렇게 돼 있으면 have의 뜻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됐습니까?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게 하도록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먼저 보면 누구는 엄마는 어찌 종종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설거지 하 뭐 하신다 시키신다. 그렇죠? 나의 엄마에 대한 팩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제는 현재고 빈도부사 들어가 있죠. 빈도부사 여기에 시키다가 has로 돼 있을 테니까 일반 동사죠.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니까 my mom often has가 보이겠죠. my mom often has. 엄마가 가끔씩 가지고 있다 일 줄 알았는데 봤더니 me 나를 갖고 있다고 봤더니 뒤에 동사 원형이 뜨 있어. 아 그러면 자주 시키신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설거지 하는 것을 써. So I was washed. 그래서 내가 씻겨지죠. 엄마가 날 막 씻겨주죠. So I wash the dishes. 됐습니까? I often wash the dishes. 난 자주 설거지 한다. Because of my mom. 엄마 때문에. 엄마가 시켜서. Because my mom has me do so. Because my mom has me do so. Because my mom has me do so. 가 무슨 뜻이게? Because my mom has me do so. Because my 엄마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do so 하도록 뭐 하기 때문에 has 하기 때문에 시키기 때문에 나는 자주 설거지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 경우 PP가 와야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내가 아까 좀 계속 설명했던 거와 같이 지금 이제 괄호 1 괄호 1은 전부 다 위가 클린을 하는 거야 위가 클린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는 동작 여기도 밑에도 보면 이제 시스터가 입는 거죠. 그렇죠. 뭐 시스터가 입혀지면 너무 이상하겠다. 됐습니까? 뭐 옷도 아닌데. 그 다음에 내가 와시를 하는 거야? 내가 와시를 당하는 거야? 접시들에 의해서 내가 씻겨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1번에서 봤던 문장들은 목적어가 이 행동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라고 한다?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전부 다 능동의 관계였는데 이제부터 얘기할 건 당연히 뭐의 관계겠다? 수동의 관계겠죠. 뭐뭐 되어진다 라는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나는 눈을 검사받아야 된다는 얘기 있네요. 나는 눈을 검사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는 누가 뭐 되는 것을 눈을 검사받는 것을 뭐로 한다? 필요로 한다. 그래서 I need to have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시켜야만 한다 이 말이네요. 난 시켜야만 한다. I have to have네요. I need to need to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have to랑 또 must have죠. I must have. 뭐 need는 하시면 갑자기 불필요해졌습니까? don't need to가 need not 동사 원형이겠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I need to have 했는데 my eyes야. my eyes. 그럼 my eyes가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를 받는 거야? so my eyes was checked. my eyes. 일단 안만 길어봤자 day인 것 같은데 day was도 있는 모양이네요. 내가 내 눈을 검사 받아야만 한대죠. 그럼 무슨 시제 검사 받겠어요? 난 눈 검사 받아야 돼 이랬어. 그렇죠? 검사 다 받고 나서 이런 얘기하죠? 자, 얘 느낌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에헤이, 혜리야, 비디병은 얼른 나아야지. 그치? 예,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찍어서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I need to have my eyes checked, so. 자, 여기서 지금 목적어를 주어로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뭐, so 한 다음에 뭐로 시작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시작해야죠. My eyes. 머스트 비 체크드 이렇게 했고 여기다 이렇게 밑줄 긋고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어떤 제목으로 만나봤어요 이거? 제목이 뭐였던 거에서 이렇게 생겼던 거 만나봤습니까? 조동사 있는 그래 My eyes must be checked. 내 눈은 검사 받아야만 돼. 그러니까 체크의 뜻은 My eyes가 체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눈이 뭘 체크하는데 내 눈이 뭐 돌아다니면서 뭐 순빈이 열심히 공부하나 안 하나 내 눈가리만 돌아다니면서 뭐 어? 검사합니까? My eyes가 체크를 한다 체크를 받는다. 그래서 수동의 관계라고요. 뭐가 만들었어? My eyes must be checked라는 뭐가 만들었어? 수동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체크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체크를 넣으면 내 눈 보고 뭐하라고? 체크하라고 확인하라고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거야. 왜 동사 원형이 아니고 왜 PP가 와야 돼? Remain의 뜻은 3분의 2, 병의 3분의 1이 리메인을 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리메인을 한다고, 능동의 관계라고, 일형식 문장 만들 수 있다고. 수동태 만드는 게 아니고 능동태 만든다고요. 그 밑에 문장도 보면 아빠는 어제 뭐 세차, 아빠가 했단 말이야, 딴 사람 보고 시켰단 말이야. 오케이. 아빠가 했어요? 딴 사람 보고 세차하라고 시켰단 얘기인 거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아빠는 언제, 어제, 누가 뭐 당하도록, 자신의 차가 세차 당하도록. 그래서 카가 와시를 하는 거야, 와시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했던 일이니까 시제는 과거고, 그래서 dead, had, what, 목적어, his car. his car가 하는 행동이에요, 당한 행동이에요. He washed yesterday by someone. 됐습니까? So, his car. 여기 쳐다보고 이제 대답하는 거죠. Was washed yesterday by someone. 됐습니까? His car was washed yesterday by someone. By someone은 관로 해버려도 되죠. 왜 해도 되는 거다? 수동태에서 행위사가 불분명할 때 좋아하는 태가 바로 뭐다? 수동태다. 누군가에 의해서. 뭐 누군가는 뭐 세차장에 일하는 사람이 직원이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히스카가 와시를 당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예문들은 쉬워. 리메인이나 리브처럼 난이도가 높지 않단 말이야. 어? A third of the bottle이 리메인을 하는 거야. 리메인을 당하는 거다. 리메인을 하는 거라고. A third of the battery leave를 하는 거야? leave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leave를 넣으라면 left를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말 먼저 보면, 누가? 언제? 오케이. 누가 되어지도록, 담장이 칠해지도록, 뭐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만들 거예요. He will make 이렇게 하겠죠. He will have 했네요. He will have 했고 그 다음에 목적어 A 자리에 the fence. fence가 페인트를 하는 거야. 페인트를 당하는 거야. 페인트를 당하는 거죠. So the fence will be painted this Saturday. 됐습니까? So the fence will be painted. will be painted를 보고 우리가 뭐라면서 배웠다고?
수동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준사역 동사 했으니까 이제 뭐 얘기하겠어요? help 얘기하겠죠?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도 된다. a가 하는 행동을 help 뒤에 있을 때는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강제성이 약한 동사? get을 준사역 동사로 본다고? help가 있다. 그래서 help a do 또는 to do. 이건 우리말 먼저 보면 누구는 누가 뭐 하는 것을 옮기는 것을 뭐 했다? 도와드렸다. 시제는 he helped the old lady인가요? the old lady. 그럼 the old lady가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안 속네. 됐습니까? Okay, carry the bag. 그래서 so the old lady helped 쳐다봤죠. The old lady carried the bag and he helped her. 됐습니까? 그래서 carry는 누가 한 거야? He가 carry한 거야? Old lady가 carry한 거야? 그리고 얘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는 캐리도 되고 투 캐리도 되고 단 올드 레이디가 이걸 하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이 자리에 더 백을 놓고 싶어. The old lady's bag을 놓고 싶어. 이 자리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다가 the old lady를 넣는 게 아니고 the old lady's bag을 넣고 싶다고. The old lady's bag 하면 뭔 뜻이야? 그 할머니의 가방. 그럼 뭐 할머니의 가방에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표현하고 싶으면 he helped the old lady's bag carried 가 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말 보면 그냥 내가 학생 찾는 걸 도왔대요. 누가 그녀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목적어인 내가 나의 학생증 찾 것을 뭐했다? 도왔다. 시제는 she helped me find my ID, student ID겠네요. she helped me find my student ID 해도 되고 to find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so I found my student ID thanks to her. 그녀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 찾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get이 뭐 2형식부터 시작되죠. 2형식부터 5형식까지 get이 다 넘나들고 2형식 아무거나 get으로 표현할 수 있는 2형식 표현. 그렇지. I get.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형식 I get a new iPhone. 좋네. 그치? 나는 뭐한다? 새 폰을 받는다. 아이폰 새거 받는다. 3형식이죠? 네. 그 다음에 4형식은? I get her. I get her new iPhone. 그럼 뭔 뜻이지? 새 아이폰을 갖다 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get a to도 되고 get a 어떤도 됩니다. get a 어떤 하면 뭔 뜻일까?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get a to do 하면 여기에 동작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왔으니까 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킨다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order 라는 동사도 있어. order. order도 a, order a to do 이렇게 써. Order A to do 이런 구조 문장의 구조가 Order A to do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일까? A에게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겠죠. 그러니까 Order도 그럼 사역동사냐? 명령하는 거니까 시키는 거네. 사역동사니까 이거 동사 원형 와야 되나? 아니란 말이야. Get도 마찬가지. Get A to do의 구조로 돼 있으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인데 사역동사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to do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나의 숙제하는 것을 얘는 는 것이죠. 아니고요. 시켰다. 시키다. make have를 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가시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do my homework가 와 있어야 되겠죠. Mom got me to do my homework, so I was 할까요? I was did인가요? I did my homework. 그래서 난 숙제를 했다. Okay, 그래서 me가 to do my homework 하는 거야. To do my homework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She will get him to sing him for her. 뭐 그녀가 뭐 하고 시킬 거단 말입니다. 누가 뭐 하도록 그가 그녀를 위해 노래하도록 시킬 거다. Get A to do. 그러면 이거 있죠. Dad had his car washed yesterday라는 문장 있잖아. 그치? 데드가 뭐 하셨다? 헤드 하셨다. Was his car. His car가 와시를 해, 와시를 당해. Yesterday.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치?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도 어렵겠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법이 끝났으니까 다음 한번 본문이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심화학습 자료도 꺼내주시고요. 나도 꺼내야지.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는 준비가 되어 있네. 자, 그래서 7과의 본문의 제목은 One Dollar Magic Lamps죠. 7과 전체 제목은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꿈은 크게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작은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결국은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 됐습니까? 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 이런 일뭐뭐뭐 이런 사소한 이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한다고 꿈이 이루어질까라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think big, start small은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틀렸어.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렸을까? 얘가 하는 일이 얘를 꾸며주죠? 그쵸? 그러면 얘 무슨 시라야 돼? 어떤 생각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부사가 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뭐예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써요. 크게 생각하라고. 됐습니까? 뭐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요? $1 Magic Lamps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거 만드는데 2달러 든다면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만드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서 1달러밖에 안 들어서 됐습니까? 게다가 매직이란 단어를 왜 넣었을까? 됐습니까? 매직이란 단어를 왜 넣었을까? 그냥 $1 Lamps만 해도 되는데 매직이란 단어, 매직의 뜻이 뭐예요? 마법의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이 단어를 왜 넣었을까? 여러분도 본문 다 했잖아, 그치, 학교에서. 니들은. 다 했으니까, 이 매직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는지 이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학교에서 수업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1번 문장.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ow.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co,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캔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co,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여기 쉼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쵸. 해놨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격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This is my friend Marco. This is my friend 하고 쉼표 Marco 이렇게 하겠죠? 동격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 boy 하고 in 사이에 뭐가 생략됐네. 그 다음에 a village in the Philippines의 뜻은? a village in the Philippines의 뜻은? 필리핀에 있는 한 마을 됐습니까? 그니까 이게 뭐 장소를 얘기해 장소를 설명하는 어떤 말인데요. 우리는 우리하고 순서가 좀 다르죠. 우리는 주소 쓸 때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들은 거꾸로 쓰네요. 오케이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내용이 신기한 겁니까?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장을 말하면서 느낌표를 쓰겠어요? 여러분들은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하면서 느낌표 안 쓰겠죠? 여러분들은 왜 느낌표를 안 쓸 건지.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왜 느낌표를 쓴 건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어떤 일이야? 흔하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얘는 느낌표를 쓰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문장에 얘가 느낌표를 쓴 이유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장 읽어볼까요?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남자애가 전체 본문에 두 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his가 누군지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하겠죠.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 다음에 all books money 뭐 이런 얘기 하겠죠. som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money 뭐 이런 것들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고요. 여기에 더가 붙음으로써 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all other houses가 아니고 왜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 다음에 houses하고 in 사이에 뭔 일이 생겼죠? 오케이. electricity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품사는? 형용사형은? electric. electric의 뜻은? 전기의, 전자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just like. 여기 like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이. 이란 뜻이죠. 반대말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럼 뭐뭐와는 달리. 이란 뜻의 단어가 뭔지 이 말이죠. T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오케이, 그 다음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계속해서 electricity가 보이고 있고요. 됐습니까? 뭐 여기는 뻔하게 얘기할게. 제일 뻔한 거 뭐가 보여요? Too poor to pay for.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도 하나 보이죠? 수고는 뭐? 뭐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다? pay for. 전치사 for 와야 되는 이유. 뭐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다? pay for.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하고 in the village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아니고 are 와야 되는 이유.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그럼 이 말을 보면 설비는 갖춰져 있단 말이야. 설비도 안 돼 있단 말이야. 설비도 안 돼 있죠. 그렇죠? 어떤 설비가 안 돼 있어서? 설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설비도 안 돼 있어서 전기가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설비는 돼 있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설비는 다 돼 있는데 됐습니까? 뚜껑이 좀 올리면 돼. 됐습니까? 근데 올려봤자 저기가 켜져 안 켜져? 왜 안 켜지는데? 그래, 전기세 안 내서. 됐습니까? 뭔 설비도 안 돼 있는 겁니까? 됐습니까? 어, 이것 때문에 가리지 않나요? 키가 커서 그런가요? 그런 것들 살펴보면 되고, 6번 문장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다가 언제 이 정도 됐으면 이게 한 덩어리의 이야기니까 끊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갑니다. 오케이, 4번 문장 읽어볼까요?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dur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고 나서 뭐 3일 동안은 뭐냐, 뭐 네가 잠자는 동안은 뭐냐,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live in darkness. 여기에 dark예요, darkness예요. darkness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because예요, because of예요. because of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pack의 뜻이 뭘까? pack의 뜻이 뭐니까?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얘는 close라고 읽는다, close라고 읽는다 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걸 수거처럼 이제 익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라는 표현 be packed close 됐습니까?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 is 그러니까 데이타임이면 뭐가 또 하늘에 있는 동안이야. 그렇죠. 선이 하늘에 있는 동안이면 우리가 선 지금 뭐 집에서 대낮에 불 켜놓으면 뭐라 그래요? 불 꺼라 뭐하러 켜놨노 이러죠. 그렇죠. 근데 얘들은 데이타임인데도 불구하고 live in brightness야 live in darkness야. 그렇죠. 우리 같으면 오, 왜 대낮인데 왜 live in darkness야 왜 그럴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뒤에다가 붙여놨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고 why do they live in darkness during the daytime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있죠. why do they live in darkness during the daytime 뭔 뜻인데 왜 그들은 낮 동안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죠. 됐습니까? 그 왜 그래요? 우리말로 왜 대낮에도 그렇죠? 집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뭔 일이 생기는데 가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장 갈까 말까? 그렇죠? 5번까지 딱 가면 딱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한 덩어리다 됐습니까? 요렇게 가지면 좋겠네요. 묶어줄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5번 문장도 읽어볼까요?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됐습니까? 자, 이번에 왜 because가 아닌가 그 얘기 할 거고,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because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었고요. because of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죠? 기억나신 안 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싱글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O로 시작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단어 대신에 얘를 씀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됐습니까? O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죠 이거 O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단어 어 됐습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해석해보면 이제 뭐 내 방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어 라고 뭐인 뭐가 필리핀의 어떤 마을에 사는 남자아이인 마르코가 소리를 질렀고요. 그렇죠. 그의 집은 뭐가 없다. 전기가 없습니다. 어찌 없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모든 집들처럼 똑같이. 됐습니까? 어떤 누구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너무 가난하다. 뭐 하기에는 to pay for electricity 하기에는 전기 요금을 지불하기에는 even during 그렇다면 낮에 책 읽으면 되지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even during the daytime 심지어 낮 동안에도 그들은 어둠 속에 사는데 이유는 집들이 너무 가까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밀집되어 있다. Now things are changing. 이제 모든 상황이 뭐하고 있는데 바뀌고 있는데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because of 말고 딴 거 쓰는 게 좀 더 느낌이 살겠다. 그쵸? 뜻이 그러니까. 그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 change는 왜 이렇게 생겼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changing 왜 change가 changed가 아니고 왜 changing인지 이 change 같은 경우에 얘가 성격이 H로 시작하는 그 단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죠. 그렇잖아. 왜 시선을 H? H로 시작하는 그 단어랑 되게 성격이 비슷하지 않냐? H요? H로 시작하는 그 단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잖아. H. 자, 그래서 만드는데 만약에 2달러가 든다면 어떻게 했겠다? 2 dollars 하는 순간 다 틀리는 거죠. 2 dollar magic lamp 사이즈입니다. 아, 그. 또 세 명. 난 14살이 난 10살입니다. I'm 10 years old였죠. 근데 나는 10살 먹은 학생입니다 하고 싶으면 I'm a 10 dash year dash old student. 됐습니까? 이렇게 대시로 묶여 있으면 한 단 하나의 형용사 취급한다 했습니다. 어떤 스튜던트? 10살인 스튜던트. 복수 안 쓴다 했어. $2 magic lamps 이렇게 됐겠죠. $1 magic lamps 2라 $2 들더라도 $2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gic이란 말이 들어간 건 우리가 내용 파악하고 나서 할까? 지금 할까? 지금 합시다. 그렇죠? 왜 마법의 램프라고 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램프는 뭐가 있어야 돼? 영어로 뭐가 필요해? Electricity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친구는 Electricity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매직이란 단어를 넣어놓은 거죠. 전선이 연결 안 돼 있는데도 마치 마법처럼 켜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매직이란 단어가 Don't need electricity 하기 때문이죠. 이가 필요 없는 램프기 때문에 그래서 magic lamps라는 말을 넣었고요.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co,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그래서 캔에 대한 얘기. 캔이 이제 조종사 캔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능력이니까. 예, 능력이죠. 야, 너 책 읽어도 돼? 라고 누구한테 허락했습니까? 허락받았습니까? May I read a book in my room now? 라고 물어봤어요? 방에서 이제 책 읽어도 돼야? 아니잖아. 능력이죠. 그래서 얘는 I'm able to read a book in my room now 로 바꿔 쓸 수 있다. 능력의 캔이었습니다. 뭐 It can rain tomorrow 하고 같은 거죠. Tomorrow. 그건 뭔데 그런 거? 그건 추측이죠. It may rain tomorrow 좋은 건. 알겠습니까? 추측도 아니고요.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능력입니다. I'm able to read a book in my room now. 그리고 느낌표를 줘서 우리에게는 매우 유저란 일이야, 언유저란 일이야.
유주얼한 일인데 애한테는 뭔가 스페셜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제 방에서 책도 읽을 수 있어 라고. 뭐 동격이니까 동격의 해석은 뭐인 뭐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선 뭐 필리핀의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인 마르코가 앞만 길어봤자 마르코부터 여기까지 he죠. 그러니까 he shouted he. he shouted. 걔가 소리 질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a boy하고 in 사이에는 who is죠. a boy who is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왜냐하면 여기에 해석이 후치수식이니까 필리핀의 마을에 있는 남자아이 who is 또는 who lives 이런 게 생각됐죠. a boy who lives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 그래서 who is가 생각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 Who is가 생겼죠. 마르코, who is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여기에 이 who가 생겼다 치고 쓰면 이 who를 보고 어? 잠깐만요. 여기에 who is 쓰면 여기 쉼표인데 그쵸? 여기에 who is는 that is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A boy that is in a village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that is가 될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오케이, 여기 쉼표 보여요?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으면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죠. 그렇게 되면서 또 다 까먹었죠. 똥강아지들아. 잠깐만요. 이것도 지금 안 해놓고 나중에 까먹었다. 아니, 지금 계속 주요문법에 관계되면서는 뭐 주요문법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거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Ctrl-G, Ctrl-V 하자. 그 Ctrl-V 한 다음에 뭐만 없애줄 것 같아 여기서? The woman has three boys who are very handsome. 해서 똑같이 Ctrl-C, Ctrl-V 했는데 밑에 거 뭐 좀 고쳐줘야 돼. 위에 거를 먼저 고쳐줄까? 하여튼 뭐 어떻게 다르게 할 것 같아? Who are를 없앤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요. 이렇게 할 건데. 둘 다 맞는 문장인데. 그리고 얘를 끊어 읽게 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 다 the woman has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건 니들이 배운 거야.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말고. 이게 뭐야? 그 여자가 뭐가 있어? 머시맨들이 셋이 있네요. 어떤 머시맨? 매우 잘생긴 남자 아이들 3명이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은 아 참 위에 거는 그러면 요거 퇴 안 돼. 퇴죠. 안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배웠는데. 그래서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가 틀림없는데 앞에 쉼표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대선 안 된다 그랬어. 얘는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어. 아니 그냥 이건 봐주세요. 네,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그리고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은 아주 미묘하게 뜻이 다른데요. 어떻게 뜻이 다르냐면 위에 문장은 또 다른 보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여자는 매우 잘생긴 세 명의 아들을 갖고 있다 이 뜻이야. 그리고 밑에 문장은 계속적 용법이라고 일본놈들이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럼 왜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계속 해석하라고. 자, 밑에 거 해석 쓰면 어떻게 되냐? 영어스럽게 쓰면 그 여자는 가지고 있다. 매우 잘생긴 세 명의 이 뜻이고요. 밑에 문장은 그 여 겨자라고 쓰려고 그래.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문장은 또 다른 보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이 다섯 명일 수도 있고 여섯 명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세 명이 잘생겼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깨달았어요. 근데 밑에 문장은 그 여자에겐 아들이 몇 명밖에 없다? 세 명밖에 없는데 걔들이 다 잘생겼다는 얘기라고. 네. 알겠습니다. 뭐, 모르겠다. 생각하기 귀찮다. 예.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계속적 용법이라 그러고요. 예,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로 바꿨을 수 있다. 뭐야 이게. 미쳤나 이게. And they are very handsome 이라고요. And they are very handsome. 안됩니다 그건. 아, and he is. He shouted Marco and he is a boy. 그건 뭐 나중에 하세요. 일단 그런 게 있다 예고편이니까 지금은. 동격은 뭐인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뭐인 뭐 필리핀의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인 마르크가 소리를 질렀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표 보았고요. 그 다음에 히스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히스는 마르코로 바꾸면 안 되죠. 마르코스 하우스 has no electricity. 마르코의 집은 전기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no 떴으니까 his, 여기서부터 just electric, his부터 electricity까지 같은 표현은 his house, his house. 자,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no는 not N이니까, 아, has not, 아, 이거 현재 완료 시제 만듭니까? hasn't 만듭니까? electricity. 뭐라고요?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his house has, doesn't have any electricity. 전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우리말스럽게 하면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his house doesn't have any electricity.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촌이다? 빈촌이다? 빈촌이죠. 됐습니까? 가난한 동네죠. Okay. Houses하고 in the village 사이에 그러면 이제 아까 이미 예고편 많이 봤으니까 이게 또 후치 수식이죠. 그렇죠. 그 동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이란 뜻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생략된 말은 이번에 아, houses가 후구나. 그러니까 all the houses, all the other houses which are in the village.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which are in the village.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전기가 없어요. R가 선택된 이유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몇 가지 대답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대답해야죠. 그렇죠. 뭐하고 뭐 선행사가 복수고 시제가 현재다 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고 위치가 사용된 이유를 얘기하면 사물이 선행사라는 거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like가 여기서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이니까 뭐뭐와는 다르게는 뭐였다? like였죠. 이건 잘 알고 있네. 좋아하다란 뜻일 때 반대말은 dislike, 싫어하다.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alley. 마을에 있는 모든 All the book, books, money. All the books, all the money니까 여기에 반드시 all the other houses라고 무슨 형태로 와야 된다? 복수형으로 와야죠. 모든 다른 집들. 자, 더가 있음으로써 어떤 효과를 주고 있냐? 싹 다 빠짐없이 더 이상 남은 집 있다 없다? 없다. 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뭘 좋아하고 오렌지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은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상 과일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언급 안 한 부분이 있다란 뜻이니까 여긴 절대로 더를 써서는 안 된단 말이죠. 반대로 더가 있으면 싹 다 남은 걸 싹 다 언급한다는 의미의 더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가 들어간 경우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There are 자, 공이 세 개 있는데 한 개만 빨갛고 나머지 두 개는 파래. 그러면 one is red and the others are blue. 됐습니까? 더 이상 남은 공이 있다 없다? 라는 뜻으로 더를 쓴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아는 얘기만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오케이, 모르는 얘기 해주면 또 애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아는 얘기하면 지겨워하고 줄타기 힘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eople하고 in the village 사이에는 그쵸, who are죠. 또 됐습니까? 또 후치 소식이죠. people in the village의 해석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who are가 됐고 그럼 people in the village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 is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다는 거. They are too poor. 그러니까 빌리지가 poor한 거예요? People이 poor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too poor 했어. 그렇죠? Too poor의 뜻은 너무 가난한 아니면 표정이 아이고야. 그렇죠? 이거까지는 아니고 이런 표정이죠. To pay for electricity 해 못해.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 불러내서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해보면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일단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뭐? pay for electricity.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어쩌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크게 끊어읽기 하면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얘하고 같은 문장은 뭐다? People in the village are so poor that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그렇습니까? 너무 가난하다 대세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대답의 원인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오케이. 뭐 이외에도 because people in the village are very poor, 쉼표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또는 people in the village are very poor, 쉼표 so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도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because people in the village are very poor, so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because랑 so랑 다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알죠? 네. 알고 있죠? 네. 와우. 오케이. 중3 구미중하고 뭐, 저기 시험 쳤는 거 알죠? 중3들은? 기말고사? 저도 안 쳤죠.
도서는 다음 주에 중3 미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낮 동안이니까 during the day. The day 안만 길어봤자 during it이죠. during it 됐습니까? 3일 동안 for 3 days.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여기에 during 말고 엉뚱한 거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 데이타임 대신에 the sun is in the sky를 넣었어. 그렇죠. The sun is in the sky가 뭔 뜻인데? 하늘에 있다에 다짜 떼고 동환하고 싶으면 while the sun is in the sky가 되겠죠. While the sun, even while the sun is in the sky, they live in darknes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during the daytime 대신에 선생님이 살짝 미쳐가지고 여기에다가 it is bright를 넣어놨어. It is bright. 그럼 while it is bright가 되겠죠. While it is bright, they live in darkness. 됐습니까? 그렇잖아. It is bright 하면 뭔 뜻인데? 밝게. It is bright인데? It is bright 할 때 is 뭐하는 이시게? 밝게. 어, it is bright 할 때 is 뭐하는 이시게? 그래. 밝다자, 밝다. 네. 밝은 동안일 때니까 while it is bright, during the daytime 다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while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during을 써야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얼마나 단단한가 한번 볼까? 이런 표현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얘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이거니까.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하루 동안이고 이건 뭔 뜻이야? 그날 동안. 됐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여튼 앞에 나왔던 그날 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다크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they live in darkness. 어둠 속에 살아야만 삽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because of가 못 오는 이유는 그렇죠. 누가다가 있죠. 그러면 필요한 건 전치사다 접속사다. 접속사가 필요하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두 개 가르쳐 줬는데요. 하고 오 since가 누가 뭐뭐 한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As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Sinc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close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CLOSE를 close라고 읽으면 닫다란 뜻이고요. close라고 읽으면 가까운, 가까이에. 그러면 close friend야, close friend야? close friend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ack의 뜻이 뭐 하달까? pack은 뭐 그렇죠. 뭐 pack 가지고 I packed the things in my bag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things가 pack을 하는 거야 pack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그 물건들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단 얘기죠. 그렇죠? 뭔가 어떤 일정한 공간 속에 팩은 집어넣는 거야. 됐습니까? 어떤 한정된 공간 속에 집어넣는 행위가 팩이야. 그러면 여기에 주어로 나와있는 houses가 팩을 하는 거야? 팩을 당하는 거야? 팩을 집들이 뭐를 챙기는데 짐 챙기냐? 집들이 사람들을 막 집어넣습니까? houses가 팩을 하는 거야? 팩을 당하는 거야?
누가 팩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우스 사람들이 팩을 했을 거 아니야. 네. 어떤 일정한 공간 속에 집을 때려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houses하고 houses 집이란 단어하고 팩이란 단어는 하는 관계야, 당하는 관계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돼 있는 거죠. 만약에 the houses are packing 돼 있으면 집들이 뭐 하고 있다? 짐을 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형태 조심하세요. 여긴 packing 오면 안 돼. 근데 밑에는 그 밑에 문장에 뭐가 보여? changing. 그러니까 위에는 수동태고요. 밑에는 현재 진행형이죠.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동사의 형태 조심하세요.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함께 빽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Now things are changing. 이제 모든 상황. 여기에 things는 뭐 thing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situation의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 뭐 물건, 물체, 사건.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뭐 때문에? 단 한 개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그러면 이거 좋은 일이 생기겠다는 얘기인 거. 지금 앞 위에 문장이 뭐 뭔가 뭐 good situation이야, bad situation이야, bad situation인데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얘가 도움을 준다는 얘기야. 더 안 좋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because of 대신에 그렇죠. thanks to를 써도 되겠죠. thanks to, thanks하고 to는 띄어 쓰시고요. thanks to a single plastic bottle.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덕분에 상황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change는 h로 시작하는 누구 같아요? hurt하고 뭔가 성격이 비슷하죠? 그렇죠. hurt는 그렇죠. My arm hurts. 뭔 뜻이야? My arm hurts. 내 팔이 부러졌다. 내 팔이 아프다죠. 부러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때 hurts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자동사죠. 됐습니까? Don't hurt me. 뭔 뜻이야? 날 그렇죠. 그때 hurt는 me라는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타동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가 hurt죠. chang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change the channel 한 뭐예요? TV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타동사죠. 그렇죠. 근데 the situation is changing 하면 상황이 바뀌는 중이다. 그러니까 change도 타동사로서 무엇 무엇을 바꾸다란 뜻도 있지만 자동사로서 바뀐다란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바꾸다의 ing야, 바뀌다의 ing야? 바뀌다. 그렇죠. 상황이 바뀌는 중이다. 그러니까 자동사로서의 ing입니다.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을 여기에 changed를 쓸 수도 있어. changed를 쓰면 now things are changed를 쓰면 여기에 thanks, because of 대신에 뭘 쓰면 되느냐면 그렇지 buy a single plastic bottl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방금 뭐 만들어 봤어? be plus pp에다가 buy 행위자 넣었죠. 그렇죠? 그러면 a single plastic bottle is changing things. A single plastic bottle is changing 하면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 무엇 무엇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things를 상황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changed를 써도 됩니다. 단 여기 by를 쓰는 게 좋겠죠. 그때는 여기는 위에 팩트는 빼박 팩트밖에 안 돼. 뭐 집들이 뭐 짐 챙깁니까? 아니잖아요. 하우스에서가 팩을 당해야 되니까 PP죠. 하지만 상황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Things are changing. 그래서 문법적인 거 너무 파지 마시고 Things are changing. 됐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있어. 뭐라고요? Things are 영화로 Things are chang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돌바꾸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미상 thanks to로 바꿔 쓰는 게 좋겠다 그랬고요. because of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라 했습니까? due to. 또 owing to.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due to a single plastic bottle, owing to a single plastic bottle. 어떤 것 때문에, 원래 4종 세트인데 3종만 가르쳐 줄게요.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because of it, due to it, owing to it. 그것 때문에. 것 때문에 3종 세트,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3종 세트.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주어동사, as 주어동사, since 주어동사. 우리말로는 똑같이 해석상 때문에 라고 해석되지만 어떨 때 because of고 어떨 때 because다. 접속사. because of는 접속사야 전치사야? 전치사죠. because of it. 됐습니까? 놀랄 것까지 없고요. 자, 이렇게 돋보기로 자세히, 아, 싱글. 어, 싱글 뭐, 이거 원의 뜻이죠? 그쵸? 물론 원을 썼으면 어가 없어져야 되겠지만, 근데 원을 쓰는 것보다 싱글을 써서 줄 수 있는 것은 이게 스몰 띵인 거야? 빅 띵인 거야? 그쵸? 싱글 플라스틱 바틀. 그쵸? 이게 뭔가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그쵸? 그래서 스몰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소한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싱글이라는 단어를 줘서 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전기 없이 된다는 느낌을 줬고요. 매직 램스. 그렇습니까? 싱글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까 이 실과 전체 제목이 뭐였어? 그래. 그렇습니까? 그 스몰의 느낌을 주기 위한 거죠. 아주 사소한 걸로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 잠깐 해보면요. 일단 뭐 제목은 $1 만드는데 재료비가 $1 드는 전기가 필요 없는 램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뭐 어느 동네 사는 또 작은 마을에 사는 이름이? 마르코. 그렇죠? 좀 이따 보면 남자애 한 명 더 나오지. 걔 이름은 뭔데? 그렇죠. 모자 램프죠. 그렇죠? 걔는 어느 나라 사는 애인데? 브라질 사는 애죠. 모르고 있단 말이야? 지도 다 나갔네, 이 똥개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모자는 그, 뭐야, 집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니야. 정전돼가지고. 정전 때문에. 됐습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섞어 놓는단 말이야. 어, 니네 학교에 사는, 서식하고 있는 그 사기꾼들이 섞는단 말이야, 이제. 마르코한테 있었던 일하고 모자한테 있었던 일을 섞어 놓고 이게 맞지? 이게 맞는 거야. 사기 친다고 이제. 그러니까 옥장판 사지 마세요.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 안 당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읽고, 니들이 사기를 안 당하려고 그러면 계약서 내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이게 마르코고요. 필리핀에 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일에 깜짝 놀라고 있다. 우리에겐 너무 평범한 방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깜짝 놀란 이유는 집에 뭐가 없어? 전기가 없는데 마르코네 집만 가난해서 그렇죠? 아니죠. 몽땅 다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이. 네.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됐습니까?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공사가 안 돼 있는 거죠? 전기공사는 다 돼 있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어떤 누가 in the village에 있는 people이 어떻다 너무 가난해. 뭐 하기에는? 전기요금을 지불하기에는. 뭐뭐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다라는 수거가 뭐라고요? Pay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낮에 책 읽으면 되지. 에이, 핑계 냈더니 심지어 낮에도 어떻다? 깜깜 속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유는 집들이 너무. 오케이. 하우시즈가 팩을 한 거야? 팩을 당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바뀌고 있다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 병에 대한 얘기, 플라스틱 병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게 될 예정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 문제로서 출제가 많이 되겠죠. 됐습니까?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이란 문장을 어디다 넣을지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앞에 1, 2, 3, 4까지 뭔가 안 좋은 일이죠. 근데 밑에 지금 보면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hole. 4번까지 가는 게 좋았겠다. 5번까지 가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6번 문장은 뭐다? 이 plastic bottle에 대한 뭐예요? 설명이죠, 설명. 그렇죠?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문장은 6번 문장 앞에 가줘야 되겠다. 자, 그럼 만나 봅시다. 제목은? 됐습니까? 2달러 들면? $2 magic lamps. S 붙이지 말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magic이란 단어를 넣어서 뭐 없이 된다? Without electricity. Don't need electricity 하다는 거. 첫 문장은 와우. 내가 뭐 할 수 있네. 뭘 할 수 있네. 읽을 수 있죠. 뭐를. 어디서? 내방에서. 이제는. 뭐 이런 얘기 하죠. 라고. 그렇죠. 필리핀의 마을에 사는 어떤 보이 소리 지르죠. 준비 다 됐네 그러면. 됐습니까? 와우. Where? In my room. When? Now? 라고 shouted Marco.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됐습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S는 왜 붙었냐면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S로 붙었네. 예. 좀 그렇죠. 좀 특이합니다. 됐습니까? 뭐 미국의 식민지였는데요. 뭐 애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고유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더를 쓰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좀 특이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범한 일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의 뭐가? 그의 집은 뭘 안 갖고 있어? 전기를 안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네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그렇죠. 올 뒤에는 복수 명사 나와야 되겠네. 준비됐죠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어디에 있는 village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설비가 안 돼 있는지 빈촌이라서 그런지 얘기하죠. 그렇죠. 설비가 안 돼 있다 빈촌이다. 너무 가난하죠. 그렇죠. 뭐뭐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다라는 수고. 그러면 다 준비됐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re too poor. 뭐 하기에는 electricity.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됐습니까? They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그러면 낮에 읽으면 되지 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심지어 낮 동안 사람들은 뭐한다? 산대죠. Where? 어둠 속에서. 왜? 집들이 너무 서로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houses가 팩을 해. 팩을 당해. 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time live in darkness because야 because of야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됐습니까? Because the houses are sinc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now. 그렇죠?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됐습니까?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Now a single plastic bottle. 미리 S도 해라. 그 S카드 다 만들어 놨다.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때문에. Thanks to, owing to. Due to. 됐습니까? Because는 절대로 안 돼. 분명히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자리에 because게 because of게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됐죠? 가볼까요?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shouted Marco. 그래서 여기에서 I can read는 I am able to read a book in my room. 너무 당연한 얘기. Shouted Marco boy in village in the Philippines.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거 가면 될까요? 가볼까요?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like all the other 아이고야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됐나요?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히스는 모조램프 만든 애죠? 아니야. 마르코스 하우스 doesn't have any electricity. 그 다음 문장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more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나는 so poor 하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poor 뒤에 있는 빈칸에 뭐 좀 많이 써라 so poor 삼각형 그 다음에 that they can't pay that they can't를 한 칸 안에 넣어야 되겠네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그 다음에 같은 표현 했네요. People in the village are so poor that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다음 문장 가면 될까요? 오케이 okay. 심지어 낮 동안에도 even during the daytime daytime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아요 they live in darkness 그 다음에 집들이 서로서로 너무 가까이 빽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자 아까 전에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할 때 이거 무슨 시제야?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무슨 현재 시제? 그럼 지금은 전기 들어와요? 아니요 지금도 안 들어오죠 그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가볼까요?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PT병 같은 거 changed 쓰고 싶으면 now things are changed by a single plastic bottle thanks to a single plastic bottle 광팬에 칠하러 가도 될까요? 자 이제 6번 문장 5번 문장에 이제 상황이 누구 때문에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바뀐다 했는데 도대체 뭔 병이길래 됐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장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천정에 있는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 can light up a whole room.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가 있다.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오케이. 여기서는 뭘 볼 거냐 하면요. 이제 뭐 발을하고 인 사이에 뭐가 생겼겠냐는 더 얘기 안 할게요. 캔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ight a whole room up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죠. light a whole room up. a whole room 안만 길어봤죠? 그러면 light up이실까? light it up일까? 너무 뻔하네요. 그 다음에 without doing은 뭔 소리 하고 싶을 때 쓴다?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그 다음에 이 any는 정상적이냐 특별한 경우냐 그렇습니까? 됐죠?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장 가볼까요?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 lamp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o Moser.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일이면 뭐 이 자기 이름이 오래 남겠네요. Amazing. ing에 대해 챙기겠죠? 그 다음에 cold. ed에 대해 챙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가 왜 있는지 챙기겠죠? 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nvented 왜 inventing이 아니냐 by Alfred Moser. by가 왜 붙었지? 하나도 안 궁금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Alfred Moser 뒤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by people을 넣었네요. by people 왜 넣었는지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죠? 어떻게 좋아해 지이다. 너무 티나잖아. 됐습니까?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Moser lamp.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은 모저 램프라고 불리는데 because it was invented. 그것이 발명됐기 때문에 알프레드 모저라는 아이에 의해서 by people.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하여란 말 붙였는데 사람들에 의하여 뭐한다? 불린단 말이죠. 됐습니까? 콜이네. 하필이면 동사가 is cold로 바뀌었지만 so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고 그쵸?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 해석은 됐죠. 8번 문장. 그래서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 이라고 읽고 나서 여기까지네 라는 생각이 6, 7 한 문장이네요. 사실 5, 6, 7 한 덩어리로 봐야 되겠네요. 5는 연결하는 그런 성격의 문장이니까 뭐 여기부터 뭐 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5, 6, 1, 2, 3, 4, 5로 한 덩어리 봐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1, 2, 3, 4 하나고 5, 6, 7 하나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8번 문장 읽고 나서 내가 스탑했는데 지금 8번 문장부터는 어떤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어? 모더 램프의 발명 과정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거죠. 그렇죠? 뭐 5, 6, 7에다가 뭔가 제목을 붙인다면 5, 6, 7에다가 소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캔에는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해서 캔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이시죠. 얘는 뒤에서 꾸며줄 뿐. ceiling이 light up 할 수 있는 거야? one plastic bottle이 light up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얘가 one plastic bottle의 주인공이 이시니까 is able to죠. is able to light up a whole room. 할 수 있다.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혀줄 수가 있다. 그래서 a whole room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 하면 light it up 밖에 안 되는 light up은 뭐? 이어동사죠. 그러니까 a whole room은 지금 up
하고 아, light 하고 up 사이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Light a whole room up. 자, 이어 동사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야, 동사 플러스 부사야. 그렇죠. Look me at이야, look at me야. 인 이유는 look at이 동사 플러스 전치사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up은 부사일 텐데 이 up은 그러면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up이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찌 밝혀줄 수 있다? 완전히 밝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이름에 이 단어가 들어있죠. 영어를 완전하게 마스터하라고요. 됐습니까? Completely 하게 완전히 밝혀줄 수 있다. Light it up. 오케이. 그 다음에 without doing은 뭔 뜻이라고요?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뭐뭐 없이 라는 뜻이죠. Without using. 그러니까 use의 형태는 다른 형태 되는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Without using any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는 without doing이었어.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라고요? Without doing. 그러면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우리말의 반대말은? 그러면 그건 뭐지? By doing이었죠.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애니는 얘가 특별한 경우 케이스야? 정상적인 케이스야? 특별한 케이스죠? 웃기고 있네. 정상적인 케이스죠. 애는 수업을 쓸 수 없는 자리죠. 정상적인. 그러면 애니가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데 뭐 아니면 뭐야? 그건 수업입니까? 여기 수업 얘기합니까? 묻거나 또는 not이 있는 경우죠. 이 똥가가지들아. 아, without이. 그렇죠. without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not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 어? 이 안에 not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with 뭐가 보입니까? without 안에 not 있으면 not any 보이네. 그러면 by using no electricity.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라는 표현은 by using no electricity. 내가 아까 전에 without doing의 반대말이 뭔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By using no electricity. 전기를 쓰지.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By using no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너무 폭풍처럼 몰아치나요, 내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거 시험이 이제 얼마 남았냐. 아, 네, 말하세요. 알았어. 4주 남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mazing. 일단 amazing 둘 중 뭐야? Amazing. 어떤이야, 것이야? 어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꾸며주는데 뭘 꾸며줘요? 바를 꾸며주죠. 그렇죠. 플라스틱 바럴이 놀라운 감정을 들게 하는 거야. 플라스틱 바럴이 놀라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익사이팅 게임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amazed 있다고 깨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 놀라운 플라스틱 바럴이 is called 뭐한다? 불리운다. What? Why?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됐습니까? 그래서 is called 수동태죠? 됐습니까? 뭐부터 할까? 한번 because부터 볼까요? because 뒤에 그것이 알프레드 모저에서 발명되었다죠. 다짜 떼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건 누구다? 접속사고. 그렇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는 because of가 와서는 안 되고. 그렇죠? owing to 돼 안 돼? 이 자리에 owing to 돼 안 돼? due to 대신 뭐나 뭐 as나 since는 되죠. sinc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As it was invented by, 이슨 뻔하죠. 이슨 the model lamp was invented. 또는 뭐, this amazing plastic bottle. 전부 같은 거죠. Because this amazing plastic bottle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됐습니까? 그 말은 이 대신에 대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인칭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램프가 인벤트를 했어? 인벤트를 당했어? 하우시즈가 팩을 해? 팩을 당해? 당해요. Okay. A third of plastic battery remain을 해? remain을 당해? remain을? 하죠. 당한다면 remained 해야 되는데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things가 change를 해? change를 당해? 여기서는 change를 해요. 하죠. Now things are changing. 오케이. 이건 by people 했으니까 이제 그거 해주자. 됐습니까? 일단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는 안 할 거야. 이 부분은 빼고 할 거야.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를 by people과 관련된 문법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because부터 시작해서 Moser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얘는 부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뼈대만 일단 먼저 추려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그럼 이제 시작을 뭐로 하겠다? people이죠. 그렇죠. 간단하네요. 뭐 이렇게 간단한데 뭐 아까 그렇게 울면서 울미불미 막 어? 왜 그랬어? 그렇죠. 또 울까봐 내가 다 뺐습니다. 해놓고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를 붙이면 되겠죠.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So,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a Moser lamp.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고 so 했으니까 5-1이죠. 5-1은 자 목적어는 다 명사야. 목적어 명사 아닌 게 어딨어.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People call this amazing plastic bottle a Moser lamp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people call this amazing plastic bottle a Moser lamp를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 lamp로 바꾸는 걸 보고 뭐 어떤 제목에서 만들었냐? 몇 형식의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 할 때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타파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뽀득뽀득하게 손 씻었고요. 이제 멀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반악 바뀌고 있는데 다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있는 플라스틱 병이라 해야 돼? 천정에 붙어 있는 거죠. 천정에 붙어 있는 녀석이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데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그렇죠. 전기를 사용하지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도 된다. 전기 없이 된다고? 와우. 그러니까 뭐처럼 매직처럼 보이는 거죠. 매직램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기를 안 쓰고 이렇게 방 전체를 환하게 하니까 이게 그렇죠. 어메이징한 바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데 모저 램프라고 불리는데 됐습니까? 모저란 애가 알프레드 모저란 애가 발명했기 그것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는 건 팩트죠. 그렇죠. 발명된 건 언제 일이야? 이거 시제가 안 맞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됐습니까? 발명된 건 언제 일이니까? 과거에 과거 수동 됐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 봅시다. 다음 문장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뭐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 어디에 있는 뭐가? 는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 뭐 할 수 있대? 뭘 밝힐 수 있대? 방 전체를. 그렇죠.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기억나죠? 사용하지 않고서 그 됐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뭐가? One. 이 뭐 할 수 있다? Can light up a whole room. 어떻게? Without any using electricity.
아, without doing인 줄 알았는데 without 다음에 any가 끼워도 되는가 봐요.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랑 같은 게 뭐라고? by using 맞어? 뭐라 그랬는데? by using no electricity. 됐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지 긴장감이 넘치죠. 됐습니까? is able to light up a whole room. is able to light a whole room up by using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도 안 쓰고 막 환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 어떤 램프인 거야? 아니야, 그 물론 매직인데 A로 시작하는 놀라운 램프가 그렇죠. 이 놀라운 램프가 뭐 한다? 불리죠. 뭐라고 불러요? 왜? 그것이 발명, 알프레드 모세에 발명됐기 때문에 그 문장을 차례죠. 그래서 뭐가? This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del lamp.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됐습니까? 오케이. 불리는 거 팩트, 발명된 거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소박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소박하죠? 아니에요? 거창합니까? 아, 눈이 팽팽 돌죠. 니네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이게 뭐야 말이겠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누가 할 차례네요. 그래서 어떤 누가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what? a whole room. how?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일단 말로 먼저 쭉 하고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그 다음 문장 쭉 가겠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This plastic bottle is called a water lamp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water lamp because That, 둘 다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요.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중복 답이 되는 것은 없네요. 뭐야, 아까 전에 뭐야. it, that 말고. it, that 둘 다 되고. 그렇다면 it도 되고 that도 되는 얘기는 뭔가 대신 왔다는 얘기고 this amazing plastic bottle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은 was invented this입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밑에 단어 뭐 do it yourself 따위는 해놓으세요. 안녕히들 갔어요.